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이 연금저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연금저축, 그죠? 연금저축에 여러분 어떻게 그 이제 취급하는 기간에 따라서 연금저축 신탁도 되고, 연금저축 보험도 되고, 연금저축 펀드가 되지만 반드시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어떤 단어요? 연금저축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연금저축에 들어가는 것에 가입을 해야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납입했을 때 바로 세공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지금 연금 수령한다 라고 했을 때 연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해요. 언제 이후로 여러분이 신청을 해야 되냐. 연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자, 55세 이후에 여러분이 연금을 가져가서 55세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55세 이후부터 하니까 나는 60세부터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때 되지만 적어도 55세 이전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가입하고 난 뒤 5년은 납입하시고 난 이후에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제 연금 퇴직 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퇴직금을 그죠 연금 계좌 연금 저축에다가 넣은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납입 기간을 이제 원하지 않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그죠 내가 55세 그냥 왕창 다 가져가는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랬을 때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게 된다면 국가가 어떤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제받지 않은 납입 금액에 대해서 인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제를 받았어. 그죠? 공제를 받고 5년이든 납입하는 동안에 공제받은 거 그 기간의 운용 수익 관련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수령을 연금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연금 소득으로 해가지고 연령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 3.3%에서 5.5%까지 원천징수를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요? 자 일단 종합과세 된다는 거예요. 종합과세 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 어떤 게 이자 배당 2천만 원 초과되는 거 하고 근로나 사업이나 연금이나 기타나 이렇게 있게 되면 합친다는 개념이었잖아요. 합친다 종합과세. 근데 사적 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그죠? 이렇게 분리과세로 끝나버린다. 그럼 사적연금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플러스 뭐? 그죠? 퇴직연금 플러스 개인연금, 그죠? 개인연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연금저축에 든 거, 그리고 퇴직연금에 관련된 거 해가지고 그 관련된 거를 받았을 때, 이거 사적연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언제 내가 이렇게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어떤 경우, 아파. 천재 지분이 왔어. 당장 돈이 필요해. 라고 하면, 이렇게 연금으로 매달 받는 개념이 아니고, 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냥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거예요. 이까지 여러분이 뭐다? 페널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료 목적이다, 천지지변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국가가 이렇게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그저 가져가고 그걸로 과세 종결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내가 의료예요. 의료, 요양이 필요해요. 아니면 천지지변이 됐어요. 이거 관련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할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게 있어요? 천재지변, 내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하거나 또는 나나 부양가족이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더라. 가입자가 파산했더라. 그죠? 개인 해상 절차를 실시했더라. 아니면 금융회사 자체가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았다. 아니면 인허가 취소가 됐다. 해상결의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큰 돈으로 일시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유가 확인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여러분 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떤 게 있을까? 이러한 관련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는 여러분 하나가 아니고 뭐 두 세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의료비 연금계좌는 하나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 정비는 내가 어떤 걸 가져가야 되지?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재 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분 낮다는 거 관련해서 신문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사망하면 사망 진단서, 해외 이주 신고서 관련되고, 이건 진단서. 진단서,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해 주는 진단서, 그리고 법원 결정문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증빙을 가져가는데, 자, 여러분, 현재 지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일시금을 가져갈 때 그냥 뭐다? 그럼 다 가져가더라도 괜찮은데 요양하는 경우에는요. 필요한 것만큼만 인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큼. 그럼 이런 필요한 것만큼 왜 가져가시면 요 페널티가 있겠다는 거죠. 그럼 필요한 것만큼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출에서 한도가 있는 게 이렇게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인출 한도? 그러면 내가 요양하는데 얼마가 필요하지라는 거죠.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의료비. 그죠? 나 또 바로 의료비 돈 줘야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간병비 비용 든 거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죠? 간병인 안 두고 내가 휴업이나 휴직하고 난 뒤에 간병했을 때, 그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여러분이 책정해서 150만큼은 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200만 원 해가지고 1번, 2번, 3번을 합친 금액 내에서 인출해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6개월 내에 사유를 확인한 관련된 서류를 줘야 된다는 거,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 특히나 요양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연금을 지금 연금으로 월급같이, 노후에 월급같이 가져가세요라고 했는데 일시금으로 가져갔을 때는 국가는 허무하잖아요. 이 허무한 걸 세금으로 달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기타 소득에서 16.5%를 떼고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16.5%라고 했을 때 보통 같은 경우에 물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거 내가 공제받은 납입금에 관련돼서 그리고 운영 수익에 관련돼서. 근데 운영 수익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배당금 같은 경우 15.4%로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6.5%고 여러분이 공제받은 납입금액의 16.5%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년 만약에 100만 원씩 만약에 내가 관련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다. 라고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3천만 원 정도 인출하려고 왔더니 한 400 정도 내세요라고 해버리면 3천만 원에서 400 떼고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충분히 물론 내가 세액공제로 받은 거이긴 하지만 이게 합쳐가지고 그죠?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여러분이 연금저축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노후에 월급처럼 받겠다라는 의미가 크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가 뭐냐? 내가 연금 받겠습니다 하는 그 해 왕창 가져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한 10년 정도까지는 그죠? 꾸준히 가져가고 그 이후에 인출은 그냥 알아서 해라. 그죠?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 계좌 평가액에서 11- 연금 수령 그 연차라고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한 거. 거기에서 120%까지만 연금으로 가져가세요. 라는 겁니다.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은 1년차, 다음 연도 2년차.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한도 11년 이상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 2013년 3월 이전에 만약에 연금 가입한 연금 계좌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학정급여형 퇴직 제도에서 가입한 경우에 퇴직자가 퇴직 소득 전액 을 새로 설정한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첫 해부터 6년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속으로 연금 계좌를 승계한 경우에는요. 당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연금 수령 연차를 사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개념일까요? 만약에 내가 2013년 1월 1일 날 그죠? 가입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리고 이때 내가 2018년에 내가 수령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2013년 1월 1일
그치? 3월 1일 이전에 가입하셨잖아요. 그럼 수령하는 당시부터 6년 차, 7년 차, 8년 차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11년 차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11-6 이렇게 여러분이 기산 연차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고 2013년 3월 1일 이후에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더라도 자 1년 차, 2년 차, 3년 차라고 해서 11년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연금 수령하는 그해 왕창 가져가지 못한다. 10년은 그죠? 한도 내 금액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연금 저축계좌 했을 때 인출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세액공제에 납하지 않은 것부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퇴직소득금액을 만약에 연금 저축계좌에 넣었다면 그거 이제 여러분 인출하는 걸로 보고 나머지 전에 혜택 받은 거 인출하니까 가세하겠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 보실 거예요. 자, 연금저축계좌에 만약에 그죠? 여러분 1200만 원을 적립했다라고 할게요.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 요거 관련해서 1200만 원.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400만 원만 세액공제 혜택 받았다. 그죠? 1년에 1200이었고 그중에 400만큼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나머지 800은 세액공제 못 받는 거죠. 1년에 1800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운영수익이 5%라고 하면 자 여러분이 합쳐서 1200을 납입을 했고 그중에 400은 세액공제 받았고 이제 800은 세액공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운영수익은요. 내가 세액공제 받았든 안 받았든 그죠? 이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한 운영 수익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줬어요? 가세 이연을 시켜줬잖아요. 가세 이연을 시켜주는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 운영 수익에 대해서 인출하게 되면 가세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세 제외 요 관련해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 내 계좌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이 800에 대해서는 인출하더라도 세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전제를 하기로 만약에 이게 이연 퇴직소득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 400 이제 그죠 공제받은 400하고 그리고 세액공제 여부 상관없이 납입금액에 대한 운영수익 그죠 3번과 4번 합쳐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요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연금 외로 수령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세되는 금액이 달랐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연금 외로 수익하게 되면 16.5%라는 한꺼번에 내가 그냥 매년 받았던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벗는 금액에서 상당 부분이 그죠? 이렇게 세금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같은 만약에 연금 저축을 들겠다라는 개념 그리고 여러분이 IRP 계좌라는 개념이라고 있으실 때 이거 관련해서 진짜 이런 어떻게 55세 이후 또는 60세 이후를 생각하시면서 연금 노후의 월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 가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ISA 그리고 IRP 연금저축에 관련해서 모든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이제 납입 단계라든지 수령 단계 관련돼서는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